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 이후 양쪽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혹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졌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 활동을 줄이겠다던 약속과 달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공기지를 공격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지역의 학교는 폭격으로 참혹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는 말과 달리 러시아군은 5차 협상 이후에도 이처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차 협상 결과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협상단장의 말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и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어떤 말도 믿지 않는다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Але також бачимо, що у цей же час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копич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для нових ударів на Донбасі. І до цього ми готуємо. 협상에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중립국화를 위한 국민투표도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군사활동을 줄이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열을 정비해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y're going to refit these troops, resupply them, and then probably employ them elsewhere in Ukrain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